YTN 하지원의 에코 라이프. 안녕하세요.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. 부지런한 어머님들은 벌써부터 김장 계획 세우고 계시죠? 배추 손질부터 양념 준비까지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김장. 벌써부터 손목, 어깨, 무릎이 아파오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네요. 그런데 더욱 골칫거리인 건 줄인다고 해도 줄지 않는 배추, 무, 파 같은 채소류 쓰레기일 거예요. 평소 음식물 처리하는 것도 힘든데 김장철에 수없이 쌓이는 음식물 쓰레기. 그래도 귀찮다고 아무렇게나 처리하진 말아주세요. 일단 남은 채소들의 물기를 싹 제거한 후 5등분에서 6등분 정도로 잘라서 버리면 가장 좋은데요. 크기로 따지면 보통 5에서 10cm 정도입니다. 이렇게 잘 자른 채소 쓰레기들을 꼭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려주세요. 여러분들이 잘 분리해서 버리면 비료나 사료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.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흙과 이물질이 묻은 쓰레기는 음식물 처리기 기계를 고장낼 확률이 있어 가능하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. 쪽파, 대파의 뿌리와 또 고추씨, 양파, 마늘 껍질은 일반 쓰레기인 거 알고 계시죠? 김장철 잘 마무리하시고 올겨울 유산균 듬뿍 김치와 함께 건강 밥상 준비하세요.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